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잖아요. 작품 속 사랑이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종영된 KBS 드라마에서 대단한 커플 연기를 선보였던 이동건, 조윤희 씨. 야, 이게 누가 현실 씨고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요. 지금 저희 되게 친해요. 연인 호흡을 맞추며 가까워진 두 사람. 이동건 씨는 조윤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해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죠. 조윤희 씨의 SNS에서도 두 사람의 묘한 기류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불거진 둘의 핑크빛 소식. 이동건 씨는 곧바로 열애를 인정했고, 그날 저녁 조윤희 씨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쑥스럽지만요. 어딘가에서 찬란하게 빛날 불빛 중에 하나는 제가 됐네요. 축하와 응원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연정훈, 한가인 커플을 비롯해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나 현실에서도 러브스토리를 이어가는 수많은 커플들.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 차인표, 신혜라 씨. 1994년 드라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뒤 이듬해 결혼의 골인. 유준상, 홍은희 부부도 드라마에서 만나 사랑을 이어갔죠. 네, 좀 신경을 썼다. 극 중에서도 달콤하더니 결혼 후에도 여전히 사랑을 과시하는 지성, 이보영 커플. 옆에만 있어줘. 그리고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안재현, 구혜선 부부도 드라마를 통해 시작된 인연입니다. 야, 이번에도 MBC 드라마네요. 작품 속에서 부부였던 류수영, 박하선 씨. 지난 1월 실제 부부가 됐죠. 멜로 씬이나 이런 씬에서 둘이 일부러라도 감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만들어지면 더 할 나위 없겠죠. 진짜처럼 보여야 되는데 진짜니까. 드라마로 맺어진 부부들, 이외에도 많은 커플들이 결혼을 전제로 뜨겁게 열애 중입니다. 이동건, 조윤희 커플도 이분들 뒤로 줄 서는 건가요? 두 분 행복한 사랑하세요.